자, 그럼 이어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퀀텀 다이나믹스를 시작을 했는데, 다이나믹스를 기술하려면 첫 번째로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을 도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타임 이볼루션을 기술을 해야 되니까 그걸 기술할 그런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타임 축에서의 트랜슬레이션을 공간 축에서는 이미 해봤죠. 그 리니어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로부터 모멘텀을 끌어냈고요. 해서 관련되는 작동 원리들을 다 챕터 1에서 배웠었어요. 이제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도 사실은 다를 게 없을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는 시간 축에서의 트랜슬레이션이고 하나는 공간 축에서의 트랜슬레이션이니까. 뭐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당연히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도 이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가지는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인피니티시멀 트랜슬레이션을 본다면 그 공간에서의 인피니티시멀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K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제네레이터로 해서 작성이 되어 적어졌는데 그 K라는 오퍼레이터가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로부터 이제 캐노니컬 트랜스포 같은 역할을 하는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 뭘 주는지 잘 살펴보니까 모멘텀이 바로 이 자리에 등장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이게 x분의 1일 거예요. 공간분의 1이 되니까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플랑크 콘스턴트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예시바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다른 릴레이션도 맞춰보면 다 맞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목적인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도 비슷한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 제네레이터를 이 오메가라는 빅 오메가라는 오퍼레이터로 둡시다. 그럼 과연 이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가? 그게 바로 해밀토니안이라 그랬죠? 그죠? 이것도 단위를 맞춰보면 앞에 와야 되는 이 오메가 오퍼레이터의 유닛이 타임분의 1이 되어야 될 테니까 플랑크 콘스턴트가 나눠줘야 될 거라고요. 이건 어떻게 알수 있느냐? 보통 h바를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하바 오메가로 많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오메가가 원 오버 타임이죠. 그렇죠? 얘는 에너지고. 그래서 원 오버 타임을 맞춰주려면 h를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h바는 유닛을 맞춰주기 위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해밀토니안은 왜 등장을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오게 되는데 개념적으로는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이제 타임 이볼루션의 제네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는 해밀토니안이에요. 그걸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웨더 띠어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떤 시스템에 존재하는 컨티뉴어스 시메트리는 반드시 어떤 인베리언트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스페이셜 트랜슬레이션을 보면은 시스템을 이만큼 움직였다. 공간적으로.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뭐가 보존이 되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모멘텀이거든요. 다른 예로서 시스템을 이만큼 돌렸다. 공간에서 로테이션을 했다. 그런데 시스템이 똑같다. 그렇다고 할 때, 인비리언트, 보존되어야 하는 양은 무엇인가? 앵귤러 모멘텀이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그 작업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아니? 바로 해밀토니안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트랜슬레이션을 시켰는데, 시간을 좀 바꿔봤는데, 시스템이 안 변한다. 과연, 그러면 뭐가 인비리언트냐? 그때 안 변하는 게 바로 해밀토니안이에요. 해서, 리니어 트랜슬레이션하고 모멘텀. 그다음에 로테이션이랑 앵귤러 모멘텀, 그다음에 타임하고 해밀토니안은 한 페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해밀토니안이 등장을 해야 돼요.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적으면 1 빼기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의미를 좀 더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해밀토니안은 오퍼레이터니까. 이 식으로 틸데를 붙여줘도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대문자로 적었으니까.
또 상관이 없고.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으로부터 미루어 짐작컨대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갖는 모든 성질을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명확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겠죠? 일단 유니타리티입니다. 즉, 자, T0에 있는 어떤 스테이트를 T로 움직이는 그런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할 때, 그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는 유니타리티를 만족을 해야 돼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 유니타리티를 만족을 해야 되냐? 왜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유니타리 오퍼레이터가 되어야 되냐? probability의 sum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 때 얘를 베이스캣을 가지고 익스펜전을 하면 그 코에피션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코에피션트들을 가지고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그 특정한 베이스캣에 해당하는 상태를 찾을 확률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그죠? 타임 이볼루션을 시킨다고 해서 그 확률의 썸이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확률 썸은 항상 1이 되어야 되니까. 확률 썸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였죠? 이게 바로 놈이었죠. 자기 자신이랑 브라켓 로테이션, 브라켓 그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나와야 되는 거. 그게 바로 sum of probability를 주는데, 이게 바로 1인 거죠. 1을 강제로 만들어주는 거를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해서 타임 이볼루션을 시킨 뒤에도 놈이 변하면 안 돼요. 얘를 다시 깨끗하게 한번 적어주면 T0에서 준비된 상태 알파를 타임 이볼루션을 시켜서 타임 T에 도달을 했다라는 게이 표현이죠. 이걸 놈은 이렇게 적힐 테고요. 이걸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좀더 명확히 적으면, 원래 준비된 상태가 이거였는데 타임 이볼루션을 시켜서 여기로 온 거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대거가 실수로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타임 이볼루션 시킨 거. 그리고 그거를 불화로 만들어서 곱한 게 이렇게 적히죠.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어야만 놈이 안 변하겠죠. 그죠? 해서 놈이 안 변해야 되기, 노, 그, 노, 항상 노멀라이제이션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sum of probability가 항상 1이어야 되기 때문에,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time evolution operator는 unitary operator가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컴포지션 룰인데, 자, 이런 투 스텝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0에서 출발해서 T0에서 출발해서 T1까지 타임 이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T2까지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 그런 두 개의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연달아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U, U. 근데 이거는 개념상 T0에서 바로 T2까지 가는 그런 타임 이볼루션이랑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클로즈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다루고 있어요. 중간에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해줘요. 그렇죠? 이 상황을 이제 바꿔 적으면 오퍼레이터로
T0에서 T2까지 바로 가는 그런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는 먼저 T0에서 T1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T1인 애를 T2로 보내는 이런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오른쪽부터 써져요. 왜냐? 캣이 여기 올 테고 먼저 걸려야 되는 거는 얘거든요. 이 오퍼레이션이 먼저 나오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먼저 써져야겠죠? 그렇죠? 이 상황을 보면 이제 피지컬리 우리가 만든 상황이 T2가 T1보다 커야 되고 얘는 T0보다 커야 되는 그런 당연한 타임 오더링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항상 시간이 양의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Backward time evolution도 사실은 가능해요. 백월 타임 리볼루션이라는 거는 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라서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거고 실제로 피지컬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이펙티블리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해밀토니안의 부호를 중간에 한번 바꿔주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면 이거는 델타 t의 그 부호가 바뀌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단 말은 시간이 거꾸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험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요새 클로즈 시스템 퀀텀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이제 애토믹 게스나 어떤 옵티컬 툴들을 가지고 하는 실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그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에서 얻은 교훈과 그 다음에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를 타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봤더니 이 인피니테시멀 오퍼레이터를 인피니테시멀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었죠. 그렇죠? 저쪽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다시 적어볼게요. 인피니테시멀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적혔고 그 다음에 잘 생각을 해봤더니 왜 이렇게 못 썼니? 이 타임 이볼루션의 제네레이터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터가 바로 해밀토니안 나누기 플랑크 콘스탄트다. 이까지 적은 게 바로 처음에 한 이제 퀀텀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에서 얻은 그런 결론이죠. 그죠? 이까지 하고 보면은 사실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이나 타임 이볼루션이나 다를 게 전혀 없었는데 실은 뭔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크다고도 굉장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크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가 굉장히 다르냐?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좌표죠, 그죠? 좌표. 타임 이볼루션에서 움직이는 거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에서 움직이는 이 공간 좌표는 실은 어떤 오퍼레이터의 measurement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포지션 오퍼레이터였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타임도 그런 게 있을 것이냐. 이를테면 이 타임 오퍼레이터가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공평하려면 가능해야 되겠죠. 공평하다는 말은 스페셜 렐러티비티의 그런 컨텍스트에서 XYZ나 T나 한 덩어리잖아요. 그죠? 타임이라는 거는 그냥 좌표축에서 한 축에 불과하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타임에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어요. 이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에서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은 다 이런 포지션 오퍼레이터를 동반을 하게 되는데 타임 이볼루션은 타임 오퍼레이터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타임이라는 거는 그냥 파라미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좀더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보죠. 자, 만약에 타임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이런 애가 존재한다면 자,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은 포지션 오퍼레이터에 대한 거니까 저 포지션 오퍼레이터와 제너레이터, 모멘텀 간의 커뮤테이터가 주는 릴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는 결국 얻게 되는 게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는 비슷하게 쓴다면 뭐가 나올까요? 타임 오퍼레이터가 있을 것이고 제네레이터가 해밀토니안이고 말고는 다 똑같으니까 이 두 개를 커뮤트 시키면 아마도 이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단 말은 이 타임의 uncertainty하고 measurement, 그 타임에 대해서도 measurement를 할 수가 있고 타임의 uncertainty하고 이 에너지 measurement에서 나오는 그 uncertainty하고 또 uncertainty relation을 주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physical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무한대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에너지가 바운드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니 아니면 밴드위스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uncertainty relation에서 주는 uncertainty relation에서 주는 그런 의미를 따져보면 시간 측정을 굉장히 프레사이즈하게 하면 시간을 잴 수 있다면 어떤 측정을 이 에너지 어설튼티는 무한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인지 가능하잖아요. 이건 피지컬리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맞지가 않죠. 그죠? 따라서 타임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있지를 않아요. 이런 릴레이션도 당연히 없고. 그죠? 자,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스페셜 릴레티비티에서는 분명히 타임이랑 코디네이트랑 별로 구분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그쵸?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퀀텀 필드 시어리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필드라는 오퍼레이터를 하나 도입을 더 해요. 필드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하게 되고, 되면 필드 오퍼레이터에 들어가는 아규먼트들이 바로 이러한 코디네이트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코디네이트들하고 타임하고 다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equal putting을 넣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작업들, 그러니까 XYZ는 오퍼레이터고 time은 파라미터고 time은 파라미터 얘네들은 relativity의 그런 영역에 가지 않으면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타임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세팅에서 하는 작업들을 소위 canonical quantization이라고 해요. 얘를 확장해서 세컨 퀀티제이션을 도입을 하고 필드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쓰게 되면 이러한 이론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범위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소한 이 과목 안에서는 우리는 타임은 파라미터고 XYZ는 오퍼레이터. 오케이? 이쪽으로 확장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해서 time evolution operator를 대략 어떻게 쓰는지는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infinitesimal time evolution operator만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실제로 state를 변화를 시키거나 time evolution 시키거나 아니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구하고자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가 바로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슈레딩거 이퀘션이나 똑같아요. 얘를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에 적용하게 되면 이건 그냥 그 U에 대한 time evolution operator에 대한 미분방정식에 불과하게 돼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time translation operation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피니테시말한. 자, 이런 time translation 그 time evolution operator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t0에서 출발해서 t 플러스 델타 t만큼 가는 건데 얘를 이제 두 스텝으로 나눠봅시다. 델타 t는 무조건 작다고 하고 굉장히 작다고 하고 그러면 원래 t0 상태에 있는 거를 t까지 가는 그런 time evolution operator가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델타 t는 굉장히 작으니까 이 상태로부터 델타 t만큼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폼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알면 뭔가 해볼 여지가 있어요. 자, 이 UTT0를 T0을 좌변으로 넘기면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델타 t는 없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써놓고 보니까 인피니테시멀 트랜슬레이션일 때, 인피니테시멀 타임 이볼루션일 때 델타 t는 굉장히 작다고요? 그러면 적어놓고 보니까 미분 꼴이네요. 그렇죠? 해서 이 IAC를 저쪽으로 넘겨주고 저 좌변을 미분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써지면 되겠죠. 그렇죠? 아까 이걸 빼먹었네요. 저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 이퀘이션을 풀면, 이제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U의 익스플리시트 폼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는 인피니테시멀 트랜슬레이션일 때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풀면, 이 미분방정식을 풀면 이제 U의 일반적인 형태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푸는 게 뭐 일반적인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간단하지는 않겠죠. 자, 이거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거고 캣은 어떻게 되는가? 캣의 타임 이볼루션에 이걸 또 적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캣을 걸어보면 되죠, 뭐. 자, 여기다가 이제 캣을 걸으면 이렇게 걸면 되죠. 그렇죠? 그죠? 얘가 T0에서 prepare 되었다고 칩시다. 준비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이제 time evolution 오퍼레이터가 여기 걸리니까 시간이 T로 바뀌겠죠. 그래서 알파 T0 제대로 이제 다 쓰면 우리가 아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좀 더 가까워졌죠. 그렇죠? 얘를 이제 X에서 매저를 하게 되면,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매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이렇게 쓴 것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하고 굉장히 어널러거스하게 정의를 한 다음에 봤더니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어요. 자,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T0는 그냥 0으로 놓읍시다. 시간 0에서 다 출발했다고 하고 쓰기가 귀찮아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경우. 제일 간단한 경우는 해밀토니안에 시간이 안 들어가는 경우일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인디펜던트 해밀토니안이죠. 해밀토니안에 시간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럴 경우는 바로 적분이 되죠. 여기에 시간이 안 나오니까 U 저쪽으로 보내고 인테그레이션 하면 HT가 되죠. 바로. 그렇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바로 U를 적을 수가 있겠죠. T0는 다 이제 0으로 보냈으니까 그냥 T만 할게요. A to D I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이 앞에는 왜 아까처럼 뭐 컨스턴트가 안 붙고 팩터가 안 붙고 1이냐? t가 0으로 가면, t가 t0로 가면 얘는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될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변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앞에는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얘를 적분해서 나온 거고요.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적분해서 나온 거고 h가 타임 인디펜던트 하니까 바로 적분이 될 거예요. 그냥 t만 붙어서. 그렇죠?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에서 했던 테크닉을 또 한번 쓰면 되죠. t0에서 0에서 t까지 가는데 그걸 인피니트 테시멀 스텝으로 나눈 다음에 걔를 나눈 번수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이 n번만큼 그 스텝을 나눠서 인피니테시멀 오퍼레이션을 해주게 되면, 물론 여기서 n은 무지하게 커요. 그렇죠? 얘를 n번만큼 해주게 돼, 반복해 주게 되면 타임이 0에서 이제 t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극한은 어떻게 써지는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익스포네셜의 폼이니까. 그러면 똑같은 결론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타임 인디펜던트 해밀토니안일 경우에는 굉장히 쓰기가 쉬워요. 그냥 익스포네셜을 풀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해밀토니안이 타임 디펜던트 하지만 특별한 성질이 있을 때예요. 책에 이거를 과연 이, 그 오퍼레이터니까 오퍼레이터를 나누고 바로 적분을 한 게 과연 허용이 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적어 이거를 그 미분방정식에 집어 넣어서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보는 과정들이 책에 있는데 사쿠라 책에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세요. 그때 이제 익스포네셜 오퍼레이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말했듯이 타임 디펜던트 해밀토니안인데 다행히도 서로 다른 시간일 때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들이 커뮤트를 즉 HT1 시간 T1일 때 해밀토니안이랑 다른 시간 T2 뭐 같은 시간이면 당연히 커뮤트를 해야 되고 이게 커뮤트를 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 커뮤트 한다는 성질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때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이제 쓰게 되면 여기도 역시 T0는 0이에요. 이게 출발점을 명확하기 위해서 한번 써줍시다. 마지막 보면은 여기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H에다가 H가 타임 인디펜던트 하니까 바로 적분을 해버렸죠. 여기는 적분을 그냥 쓰면 돼요. T0, 0부터 T까지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타임 디펜던트 한데 다른 시간에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들이 커뮤트하게 된다면 상당히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인디펜던트한 경우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자, 케이스 3번은 제너럴한 경우예요. 타임 디펜던트 할 뿐더러
서로 다른 시간에서 이 해밀토니안들의 커뮤테이터가 0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이런 상황이 언제 발생하느냐면, 일단, 케이스 2. 타임 디펜던트한 상황이 언제, 타임 디펜던트한테 커뮤트 하는 상황이 언제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스핀 1F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요. 해밀토니안을 다음과 같이 자기장 안에 들어있는 그런 스핀의 모션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케이스 2는 0인 경우는 이 자기장이 한 방향으로 계속 있는 경우에요. 얘가 타임 디펜던트 하긴 한데 한 방향으로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 스핀 오퍼레이터는 SG만 가지고 계산이 결정이 될 거잖아요. 이 해밀토니안을. 해밀토니안을 SG만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거잖아요. SG는 서로 커뮤트 하니까 시간이 뭐든 간에 이게 만족이 되겠죠. 그리고 케이스 3번은 다른 경우는 뭐냐. 이 필드, 매그네틱 필드가 한 방향이 아니라 이를테면 X방향, Y방향이 있는데 이게 다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 이때는 오퍼레이터가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나오면 벌써 서로 커뮤트가 하지가 않으니까 다른 시간을 갔을 때 커뮤트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인가? 이런 경우는 답을 먼저 적으면 비슷해요. 놀랍게. 한데 앞에 오퍼레이터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이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뭐라고 부르는 오퍼레이터냐면 소위 타임 오더링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오퍼레이터. 이 타임 오더링 오퍼레이터가 무엇이고 왜 튀어나와야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려면 이 미분방정식을 실제로 한번 풀어봐야 돼요. 과연 어떤 식으로 다른 시간에서 해밀토니안이 커뮤트하지 않을 때 과연 이 방정식이 풀릴 수 있는가? 물론 미분방정식을 그대로 풀면은 상당히 어렵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게스하고 그 게스한 솔루션으로부터 서서히 좀 더 정확하게 맞춰가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소위 이터러티브 솔루션을 한번 구해봅시다. 미분방정식 어딘가 적어놓고 하는 게 좋겠죠? 일단 이거 지우고 여기다 적어놓고 합시다. 이거죠. 자, 이때 첫 번째로 우리가 출발할 답은 무엇이냐? 타임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면, 그러니까 델타 T가 굉장히 작으면, 굉장히 작은 게 아니라 안 움직이면, T0랑 똑같으면,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돼야 되겠죠. 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트라이어 솔루션으로 넣고 뭐가 나오나 한번 보자고요. 트라이어 솔루션이라는 말은 여기만 넣겠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미분에 넣으면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얘를 풀면 되죠, 이제. 그렇죠? 이걸 풀면 뭐가 나오냐? 답이 얘 그냥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되니까요. 뭐 여기 u도 없고 넘길 것도 없고 바로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되죠.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t0는 우리가 0으로 놨지. 그렇죠? 이 적분 상수가 1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t가 0이 될때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되니까 1이 적분 상수로서 나와야 될 거고요.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해서 이거보다는 좀 임프루브가 됐어요. 이거를 다음 트라이어 솔루션으로 넣어보자. 그러면 또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걔를 이제 좀 자세히 적으면 이제 new solution 이 만족하는 것이 그대로 집어넣으면 여기 u가 u 대신에 저 u1을 우변에 집어넣으면 이런 미분법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우변에 u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적분을 해주면 될 거라고. 그렇죠? 적분을 해주면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한 또 트라이어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끝까지 적으면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제로라고 놨고 밑에다 적어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적분을 해보면 되죠. 첫 번째 적분을 하면 이제 두 번째 텀이 튀어나온 거고 얘는 적분 상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세컨 텀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하나를 t 프라임으로 놓고 하나를 t 더블 프라임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t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니까 여기서 t 더블 프라임에 해당하는 게이 안에 들어가는 적분 변수고, 그 다음에 t는 여기에 t 프라임이 될 거고, 그게 0부터 t까지 적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이제 트라이어 솔루션을 한 다음 3번 구하고 해서 계속 가면은 이렇게 텀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시리즈 솔루션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제네럴한 경우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파워 시리즈는 아니고 시리즈로서 계산을 이걸 파워 시리즈죠. 시리즈로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이런 타임 오더링 오퍼레이터로 묶어서 이렇게 심플하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그거죠. 여기서 특별히 세컨 오더 텀 얘만 한번 봅시다.
예. 얘만 한번 봅시다. 여기는 뭐 오더링 할게 전혀 없으니까 여기는 오더링 할게 있죠. T랑 T'이랑. 저 친구를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세컨 텀. 내가 여기서 오더라는 거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one of ih에 이제 오더로 적히게 되거든요. 이제 세 번째 솔루션은 one of ih에 3승이 나오게 될 거고, 그다음 4승이 나오게 될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뭐 그냥 다 모아서 적으면 이제 책에 나오는 이런 식이 되겠죠. 기본 그래서 D1부터 0부터 D1까지 D2 해서 0부터 Dn-1까지 가는 그때 이런 식으로 적히는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면 각 텀들을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복잡은 하지만. 예? 자, 저기서 하필이면 세컨 오더 텀을 가지고 와서 과연 타임 오더링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적분 부분만 떼서 적으면 이렇게 적히겠죠? 이미 이건 타임 오더링이 되어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 T2 프라임이 더블 프라임이 이 T 프라임보다는 항상 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3D 솔루션 꼴로 써놓은 것도 봐도 제일 큰게 T1이고 그 다음 T2고 해서 TN까지 이렇게 오더링이 되죠. 그렇죠? 또 놀라운 거 하나는 익스포넨셜을 그대로 전개했다고 보기에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없냐? 여기에 바로 1 over n 팩토리얼 텀이 익스포넨셜 같으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타임 오더링 오퍼레이터가 저런 거를 맞춰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두 파트로 쪼개보고 싶어요. 이걸 정확하게 반을 나온다면 하나는 뭐 이것 그대로 적은 게될 거고, 괄호를 묶어볼게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똑같은 게 나와야겠죠. 그죠? 자, 이 적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T 더블 프라임이 T 프라임보다 작으니까 얘를 적분으로 표시를 하면 그 적분 구간이 다음과 같이 차원에서 나타내시게 될 텐데. 아, 타임 오더링을 지워버렸네. 자, 이 적분 구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내시게 될 거예요. T'. T 더블 프라임일 때. 자. 자, 여기서, 안쪽에 적분이 T 더블 프라임이니까 이게 0부터 T 프라임까지 가는 적분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적분일 거예요. 어떤 T' 좌표가 있을 때 이게 T' 될 테니까. 해서 이러한 적분 구간들을 다 모아서
내게 되는 게 바로 요 적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 적분을 먼저 하고 걔를 이렇게 쫙 모아서 전체 적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거예요. 얘는 뭐랑 같아? 뭐랑 같습니까? T'T2'.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적분을 해도 전혀 상관없겠죠. 그죠? 어쨌든 같은 적분 구간을 커버를 하게 되니까. 그럼 이렇게 적분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 적분을 쓰면 이제 T' 적분을 먼저 하는 거죠. T' 적분을 먼저 하는데 시작하는 값이 T'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T'일 테니까 어떤 네트에서 T'부터 T까지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T고. 그렇죠? 그리고 T'은 0부터 T까지 이 막대들을 모아주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H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죠. T' H T'. H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뭔가 모양이 바뀌긴 했는데 앞에 적분이 정확히 맞진 않아요. T'이랑 T'이랑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적을 때 T'이랑 T'이랑 위치를 바꿔주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T'이 되고 0부터 T까지 T'이 되고 T'부터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H가 저기 프라임이었던 게 더블 프라임이 되고 더블 프라임이었던 게 그냥이 되죠. 그냥 프라임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원래 거는 분명히 T 더블 프라임이 T 프라임보다 작았어요. 그렇죠? 얘는 T'이 T'이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아, T'이 무조건 작아야 돼요. T'이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반대예요. 얘는 T'이 항상 T'이보다 커야 된다. 타임이 뒤집어졌죠. 그렇죠? 타임 오더링이 뒤집어진 꼴이에요. 원래 만들었던 타임 모더링이 여긴 뒤집어졌는데 놀랍게도 해밀토니아는 타임 모더링이 맞아요. 시간이 큰 게 먼저 왔어요. 그렇죠? 해서 얘를 이제 모아서 다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2분의 1로 묶었고 제 적분은 다음과 같이 묶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0부터 T까지 T'. 그리고 요상한 오퍼레이터를 하나 붙여서 나머지를 전부 처리해 주기로 하죠. 자, 이 요상한 오퍼레이터가 이 적분 구간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고 해밀토니안의 오더링을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 요상한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일반적인 오퍼레이터
2시간에서 이 오퍼레이터 A의 T'하고 B의 W', TW', 얘를 이게 만약에 T'가 T'보다 크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적어주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얘는 기각이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얘를 바꿔주는, 이러한 오퍼레이터를 정의해놓고 넣어보면 여러분이 정확히 이 표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타임 오더링 오퍼레이터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모아보면 아까 같이 exponential ᄃ 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n 팩토리얼이 날아간 문제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2 팩토리얼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타임 오더링 오퍼레이터로 묶었을 때 여기는 2분의 1이 붙고, 이제 세 번째 그 third order term은 3 팩토리얼분의 1이 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exponential을 전개하는 꼴과 같아져요. 그래서 타임 오더링 오퍼레이터를 붙여서 여전히 이런 exponential 폼을 일반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투머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책에는 요까지는 안 나오니까 다른 과목을 배웠을 때 배울 때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이런 게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좀더 쉬운 계산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어떤 상태를 이제 애니 타임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볼루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표현을 하는데 하필이면 에너지 아이겐 캐슬을 가지고 좀더 간단히 표현을 해봅시다 하는 게 이번에 목표예요. 자, 에너지 아이겐 캐슬이라고 한다면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캐슬을 안다는 거죠. 이렇게 적을게요. 어떤 퀀텀 넘버 n이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가 바로 스테이트의 그 스테이트의 에너지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n은 뭐든지 될 수가 있는데 얘는 뭐 여러분이 커뮤팅하는 해밀토니안이랑 커뮤팅하는 오퍼레이터들을 다 찾으면, 즉뭐 a라는 오퍼레이터, b라는 오퍼레이터, c라는 오퍼레이터 이런 걸다 찾고, 그 다음에 각각이 다 커뮤트하면 이렇게 되면 이 해밀토니안의 캐슬, 이 오퍼레이터들의 사이머테니어스 아이겐 캐슬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n이라는 것은 단순히 넘버 하나가 아닌 어떤 콜렉티브 인덱스가 되겠죠. 각각의 해밀토니안을 커뮤팅하는, 그 뮤추얼리 커뮤팅하는 모든 오퍼레이터들을 다 찾으면 그 오퍼레이터들의 아이겐 스테이트로부터 이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캐슬을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이걸 뭐 디제너러시 같은 거를 따지게 복잡하게 오소고날리티 뭐 만족하고 열심히 계산을 할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 아이겐 캐시랑 아이겐 밸류를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time translation, time evolution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써지는지 이제 봅시다. 이제 좀 출발은 시간 0에서 했고, 얘가 과연 에너지 아이덴티티를 갖고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이때까지 매트릭스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문제죠. 이 오퍼레이터를 양쪽에 아이덴티티를 걸어서 그것을 이 에너지 아이겐캣의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 사용해서 바꾸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제 아이덴티티가 두 개가 들어가야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될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인덱스 n' and double prime을 넣고 맨 먼저 double prime이 나온다고 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칩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에너지 아이겐밸류니까 해밀토니안 대신에 이제 이게 측정이 돼서 에너지가 들어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겐스테이트니까 캐시 바로 n'이 n 더블 프라임이랑 이너 프로덕트가 생길 테고 그러면 그거는 뮤추얼리 오소고날 해야 되니까 n'이랑 n 더블 프라임이랑 같을 때 말고는 다 0이죠? 해서 서메이션 하나가 없어지고 이렇게 적히겠죠. 그렇죠? 해서 이제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측정이 되었어요. 아, 물론 우리는 타임 인디펜던트 해밀토니안만 취급을 합니다. 지금은. 안 그러면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자, 그러면 스테이트캣은 이제 스테이트캣의 타임 이볼루션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이 알파라는 스테이트캣을 에너지 아이겐밸류 가지고 익스펜전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역시 컴플렉스를 사용해서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코에피션트가 되겠죠? 그쵸? 코에피션트 CN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써지게 될 거라고요. 이제 아이겐스테이트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어떤 제너럴한 스테이트캣이 표현이 된 거죠. 자, 이거를 타임 이볼루션을 한번 시켜봅시다. 원래 시간 0에서 준비가 되었는데 그거를 시간을 흘려서 타임 t까지 도달을 했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제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걸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정확하게 다 쓰면 마이너스 ih t 알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알파는 요거니까 넣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 해밀토니안 이건 상수고 해밀토니안이랑 걸리게 되는 거는 이 에너지 아이겐캐시죠? 역시 해밀토니안이랑 이제 에너지 아이겐캐시랑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게 에너지로 바뀌고 그다음에 N은 그대로 살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해서 결국 이러한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바뀌는 거는 이 코에피션트가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 거죠. 그렇죠? represented by. 오케이. 자.
자, 이제 그러면 expectation value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에너지 아이겐캣을 가지고.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떤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옵저버블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measure를 할 텐데, 이 measurement 한 값이, measured quantity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바뀔 거냐, 그거를 에너지 아이겐캣의 랭귀지로 써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굉장히 트리비얼한 케이스예요. 여러분의 출발하는 그 스테이트가, 이니셜 스테이트가 하필이면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하고 같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B라는 오퍼레이터를 매저를 한다고 합시다. 이 매저먼트 자체가 그러면 시간이 T에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두 개가 들어가겠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렇죠? 그러면 이 알파가 하필이면 처음에 n이랑 똑같다.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랑 똑같다. 그리고 타임 이볼루션을 한다. 이쪽에 브라로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i ht겠죠? h바 나누고. 근데 하필이면 아이겐 스테이트 n이니까 2n이 될 테고. 이렇게 붙겠죠? 그렇죠? 그리고 b 오퍼레이터가 올 테고. 그다음에 이쪽 타임 이볼루션은 이 스테이트가 원래 거로부터 이렇게 이볼루션을 했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얘네들은 상수니까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을 거고 똑같네요. 없애주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출발할 때 우리가 매저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변하죠. 그래서 일단 아이겐 스테이트에 한번 들어가 버리게 되면 타임 이볼루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 즉 에너지 아이겐 캣에 들어가게 되면 타임 이볼루션을 해도 안 바뀌어요. 왜냐면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딴 거랑 오버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는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그걸 한번 보죠. 자,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알파라는 스테이트가 스테이트 캣이 어떤 특정한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있겠죠. 그때 이 작업을 이제 해주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CN의 타임 이볼루션을 다 써야 될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해서 저걸 이제 모아주게 되면 옆에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모아주게 되면 이쪽고 이쪽고 나오니까 이제 코에피션트가 두 개가 인덱스가 다른 게 붙어야 될 테고 하나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고 이쪽고는 아니겠죠. 그래서 n 더블 프라임이 이쪽에 오는 거고 n 프라임이 이쪽 아이덴티티에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이제 시간 디펜던스는 얘로써 적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타임 이볼루션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
이 오메가는 더블 프라임. 더블 프라임은 내가 왜 썼을까? 다른 걸로 쓸 거야. 얘는 h바 나누기 에너지 두 개 빼기가 되겠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어떤 스테이트 케이스 타임 이볼루션 한 거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나오나 보세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오퍼레이터 그 옵저버블을 어떤 제너럴한 스테이트에서 출발해서 매주한 거는 시간에 따라 변함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오실레이션을 하게 돼요. 결국은. 그렇죠? 앞서서 한 이런 경우에 이그젬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역시 스핀 2분의 1 시스템이고요. 좀 글자를 제대로 써야겠죠. 자, 앞서 그 타임 이볼루션의 뭐 케이스 1, 2, 3 할 때 그 서로 다른 시간에 커뮤트하고 뭐 서로 다른 시간에 커뮤트하지 않고 그때 든 예를 여기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그런 오실레이션 또는 뭐 B필드가 타임에 디펜던트 하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스핀 이브는 원의 파티클이 매그네틱 필드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해밀토니아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B필드는 G방향으로 유니폼 필드예요.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을 이제 G 컴포넌트만 가지고 다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SG 오퍼레이터만 가지고 다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겐 밸류가 뭔지는 뻔하죠?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또 노테이션 체크를 할 것은 이 일렉트론 차지를 부호를 어떻게 놓을 거냐는 건데 우리 책에서는 그러니까 사쿠라이에서는 일렉트론이 네가티브 차지를 갔는데 그때 그 차지를 2라고 쓰고 그냥 네가티브하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이거는 실제로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프리퀀시를 적당히 놔서 이 양을 대체해 주게 되면 좀 메스. 대체해 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써지죠? 오메가 SZ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해밀토니안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h바 오메가 하고 마이너스 2분의 바 2분의 h바 오메가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는 아이겐 스테이트가 업일 테고 이때는 아이겐 스테이트가 다운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알고 있을 때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때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한번 써봅시다. 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 그 t는 시간을 0에서 출발했다고 하고 이제 해밀토니안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쓸 수가 있겠죠. exponential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이제 2x2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뭐 매트릭스를 가지고 저희가 놀 건 아니고요. 2x2니까 그냥 써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면 이니셜 스테이트를 어떤 제너럴한 케이스로 생각을 한다면 이니셜 스테이트 이니셜 스테이트를 알파라고 놓읍시다. 얘는 스핀 g의 아이겐 케이스로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때 만약에 이 C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서 아이겐 스테이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임 이볼루션을 해도 뭐 옵저버블의 변화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그건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이 해밀토니안이 SG 오비탈의 스핀 오퍼레이터에 디펜드하고 그러면 아이겐 스테이트가 SE 오비탈의 그 스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딱 아이겐 스테이트 들어가 버리면 못 나와요. 그래서 타임 디펜던스가 다 없어지지만 만약에 이게 섞인 상태를 이니셜 스테이트로 삼게 되면 이제 어떤 옵저버블을 측정을 했을 때 값이 시간에 따라 막 변하겠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SX 오퍼레이터의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 둘 중에 하나로 보도록 합시다. 그 중에 플러스 스테이트를 골라서 쓰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 SX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이제 플러스 아이겐 밸류를 줄 때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된다는 거는 배웠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과연 얘가 지상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면 이 SX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하고 도대체 오버랩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보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어떤 probability를 갖게 될 거고, 과연 SX 오비털의 스핀 오퍼레이터의 플러스 상태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상태에 계속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또는 이게 뒤집어져서 마이너스 스테이트로 SX 스핀 오퍼레이터의 마이너스 상태로 갈 확률은 얼마인가? 그거는 이렇게 써지겠죠. 얘는 이제 E2D i 2분의 h 바 오메가 이런 것들을 곱해서 이제 쓰면 되죠. 깨끗하게 쓰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는 이렇게 써져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파 상태, 즉 이 상태에다 타임 이볼루션을 한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써줄 테니까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다운스핀 상태는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마이너스 h바 오메가 t, 2분의 1 마이너스 h바 오메가 t일 거기 때문에 e2d 여기는 플러스 오메가 t
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다운스핀 캣. 그렇죠? 이제 얘 둘을 오버랩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해서 보면은 결국 이 2D i 오메가 t 나누기 2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건 이제 부호에 따라서 코사인이냐 사인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상태, 즉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상태가 이 상태이면 이제 처음에 시작한 상태죠. 처음에 시작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때는 플러스를 취할 테니까 이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제곱하고 코사인 2분의 오메가 t가 될 거고, 또는 이제 마이너스 상태를 취하면 이제 사인이 될 텐데. 얘는 SX 오비탈 오퍼레이터로 측정을 해봤을 때 완전히 이게 뒤집힐 확률이 얼마냐?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해밀토니안과 이 시작한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스테이트와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를 않고 오실레이션 하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업스핀 상태에서 출발했으면 이건 아이겐스테이트니까 절대 안 변하겠죠. 그런데 이건 섞인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도 않아요. 그죠? 이런 끝없이 오실레이션 하는 양들을 찾을 수가 있고, 만약에 SX 오퍼레이터를 측정을 한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 캣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까 했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 거기 SX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쓰는지 배웠죠? up, down 더하기 down, up 이렇게 썼죠? 그렇죠? 이렇게. 얘는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2분의 h바가 원래 아이겐밸류인데 여기서 코사인 오메가t로 돌아요. t가 0일 때 맞나 안 맞나 체크를 해보면 t가 0일 때는 우리가 출발한 이니셜 스테이트가 플러스 SX 오퍼레이터의 플러스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었기 때문에 1이 돼야 될 테고요. 그렇죠? 플러스 2분의 h가 돼야 될 테고, 시간이 적당히 지나면 이제 계속 오실레이트를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SY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얘도 오실레이션을 할 텐데요. 플러스 2분의 H랑, H바랑, 마이너스 H바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오실레이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SZ의 측정 값을 또 시간에 따라 보면 얘는 항상 0이에요.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오케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